이게 이제 남자. 아이고, 진짜 기공자였다. 진짜 원정. 아닙니다. 와, 와. 근데 나는 사실은 진우는 워낙 몸이 좋아서 좀 약간 라이벌을 태민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입으니까 좀 상대가 안 된다. 좀 너무 예뻐. 이게 지금 각자가 지금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약간 저 웨이터 느낌인 것 같아. 아무래도 뭔가 그런 오페라 지휘자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. 형 진짜 뭔가 다 머리 빼면 뭔가 뮤지션의 냄새가 확실히 좀. 누가 근데 포즈랑 표정을 잘하지? 아무래도 태민이도 정말 멋있게 하죠.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카리스마 있게 가르쳐줘. 포즈요? 포즈 표정. 그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무덤덤한 느낌으로. 멋있네. 멋있다. 저는 수트를 딱 입으면 뒷모습. 그 007 보시면 제임스 본드가 마지막에 뒤돌아 딱 서 있잖아요. 딱 이러고. 오, 진짜 등이 멋있다 근데. 아, 이거가 됐네. 약간 역각으로. 일단 태민 포즈 내 따라 해볼게. 몸에 힘이 들어가셨어요. 힘이 들어가. 네. 힘이 안 나. 그냥. 아, 허리 눕히대. 그냥. 아, 허리 눕히대. 허리 눕히대. 오래되는 거야. 오래돼, 이렇게 웃겨. 자, 등. 뒤돌아서 주먹 딱 써놓고. 팔꿈치 조금 더 바깥으로 이렇게. 골반을 좀 앞으로 뺀다는 생각으로 등을 좀 이렇게. 그렇지, 쭉. 보셔야 다르다. 등이 다르네요. 난 노래도 안 됐네. 두 사람한테 미안하다. 아유. 그림 망치는 기분이. 아니야. 멋있어요. 오. 자, 가볼까요? 네. 자신감 잃었어. 좋아요. 와. 살짝 웃어. 그래, 지금 너무 좋다. 저는 안 좋나요? 아,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. 정치 씨 이번에 한번 안 잡고 오실까요? 거기? 고기. 네. 정치 씨 센터예요. 저 자리가 메인이에요. 표정이 좀 풀어졌어요. 네. 마지막이잖아. 드디어 올 것이 왔어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이 모든 프로젝트의 주인공. 설마 그거 여기서 하려는 사실 건... 오늘이 오기 전까지 나 매일 밤 술 먹은 거 알지? 맨정신에 잠이 안 들어. 계속 악몽 꾸고. 그래서 준비했어. 애들에서 힘들겠지? 다들 얼마나 놀랄까? 우리 애들이 얼마나 놀랄까? 생각도 못 하고 있어. 뭘 했나 보네. 진짜 입을 건가 봐. 내가 한 줄 줄게. 받아봐. 가득 따라봐. 나 따라봤네.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자. 자, 마지막 쇼를 위해. 이게 또 둘이 즐기는 거랑 남들 앞에서 입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떨릴 것 같아. 진짜 긴장되나 봐요. 딴딴따단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렇게 한다. 이렇게 인사하는 거. 결혼식장에서 이렇게. 너 웨딩드레스 입는 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다? 진짜? 사주매로 봤다. 몰라? 봤나?
좋았어. 예뻤어. 그 사진? 응. 되게 짜증났어, 그래서. 그렇지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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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를 하려고 앞에 던진 거야. 그래. 아, 멋지다. 아유, 와, 저 드레스 잡아주는 거 봐. 와, 너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. 아니, 너무 예뻐. 안녕하세요. 왜 깨는 것 같아, 분위기를? 네? 맞아요. 맞아요. 일정이 가서 해, 그럼 우리 언니. 괜찮아요? 말이 없어졌어. 아니,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저기 멀리서 보니까 네. 서로 말도 많고 잘 웃고 하는데 우리 오니까 왜 이렇게 저희는 이상하게 우리 근데 꼭 그런다? 둘이 있을 때만 난리 둘이 있을 때만 맞아, 좀 편해. 맞아, 그때 태민 씨가 그랬어. 왜 그럴까요? 둘이 진짜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? 진짜 사귀니까 그럴 수 있어. 역시 300 커플들이 하고 들면서 저희가 벌써요? 벌써라니. 벌써라니요. 한 날이 넘었는데. 그럼.